제가 오늘 대표님이랑 하고 싶은 거는 코어를 보고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띄우는 것도 확실하게 경험을 해봐요. 오케이, 바로. 바로, 네, 왼쪽 쪽.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공만 살짝 터치만 해줘도 되거든요. 너무 여기서 약간은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공만 터치해서 보내면 되는 거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떨어지는 지점이 최대한 앞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요. 무게감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터치만 해줘도 돼요. 그냥 이런 이미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약간의 긴장감만 더 주세요. 오케이, 이 감각을 좀 키워봅시다. 오케이, 조금 더 짧게 떨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오케이. 연습장에서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기 너무 가까우니까 지금 한 7m도 안 되거든요. 네. 아유, 약간은 헤드를 좀 컨트롤 해줘야 돼요. 손으로. 맞습니다. 네. 약간은 손으로 헤드를 조금은 컨트롤 해줘도 괜찮아요. 짧은 거리는. 오케이. 네. 이런 감각적인 거를.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을 잘 보세요. 떨어지는 지점. 네. 그렇죠. 떨어지는 지점만 잘 보면은 굴러가는 거는 어차피 내리막이고 하니까 알아서 굴러. 네. 타겟이 여기서 정하고. 그렇죠. 자, 왼쪽 어깨 비수선 보고. 맞습니다. 공이 가는 방향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 공이 가는 방향이 보는 시선은.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신만 드리는 거예요. 되게 그대로 잘 쓰고 계십니다. 오케이. 오히려 약간 페이드 느낌이 더 강하네요. 필드 나오시고. 필드 나오면 아무래도 약간. 레슨할 때하고 약간 달라서. 네. 약간 잡아챈. 그리고 이 무게를 올려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이미지만 줘도 이게 더 강한데 약간 지금 잡아채는 느낌 강하거든요. 진짜 무게를 좀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심할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 느낌이 더 묵직하고요. 오케이. 훨씬 더 공이 바람도 들탈 것 같고. 생각으로 헤드 드는 느낌이. 네, 조금 연습장이랑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샷. 아까 세컨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숙이려고 그러지 말고 더 넓혀서 더 낮아지게 한번 해보세요. 숙이지 말고 낮추라고요. 네, 숙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아지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느낌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치는 느낌은 지금 비슷한데 좀 얇죠? 조금 얇아요. 그래도 스피드 내지 마시고 벙커에서는. 나이스. 그러니까 중심을 낮춰라.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99m. 9번 하프. 9번 하프. 오, 9번 하프. 와, 이런 땡겨지는 실수가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죠? 야, 이것도 채는 거죠. 예, 네, 채는 거. 덮은 건 아니에요. 몸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 몸이 타겟을 계속 보면서 네. 움직이는 과정 안에. 채만 빠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채만 빠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스가 나도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같은 미스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 미스가 그죠? 나오는 거죠. 나이스. 오케이. 18m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러면 됐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한번 틀을 한번 깨자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이거 48도거든요. 일단 상상해보면은 전체 거리에 한 이쯤이 3분의 1 지점 같거든요. 전체 거리에 떨어지는 지점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만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한 7m 정도. 네, 괜찮습니다. 한 번도 이걸로 해본 적은? 네, 없어서. 틀을 깨자는 건 아닌데 여기 지금 깨끗한 라인이니까 손으로 약간 공을 쳐준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멀리 안 가요, 생각보다. 이런 느낌이 강해. 여기 나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손목을 쓰자는 아닌데 이 헤드 문제를 그렇죠. 느끼면서 좀 쳐주는 터치감도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훨씬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58도로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요. 안 나가잖아요. 그럼 네. 스윙을 더 크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표님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더 실수가 더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탁 쳐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일단 그냥 패드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헤드 무게를 느끼기가 사실은 그럼요. 그 쉽지가 않죠. 그거를 믿음을 가지기가 맞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오케이. 샤, 좋다. 지금 헤드 무게 느끼고 치니까는 훨씬 더 편해요. 좀 괜찮아요? 훨씬요. 아까 있죠? 이미지만 제가 좀 드릴게요. 약간은 이렇게 공을 조금 터치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요 느낌이 너무 강하시니까. 네. 오케이. 그 정도 헤드 페이스를 여시는 거면 왼쪽을 좀 보시긴 하셔야 돼. 예, 그렇죠. 나이스. 야, 이 어려운 거를. 오케이. 이거 어쩔 수 없이 채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어떤 건지 아면.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땅이 꺼져 있잖아요.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가까이 와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약간 페이스가 저희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공만 톡 쳐서 최대한 요 앞에 떨어져야 돼요. 네. 네. 터치만 하세요, 터치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페이스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탑핑이 나서 또 절로 가버려요. 땅을 치는 이유는 내려올 때 뭐죠? 제가 볼 때 먼저 또 풀려가지고 아 풀려 그거를 어느 정도 그런 몸으로 좀 리드를 그치, 해줘야 몸으로 돼. 리드를 안 해서 그래요. 네. 아 부드러워집니다. 네. 샤. 아 좋습니다. 150m 6번 각도. 네. 대표님은 내리막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가파르게 올려서 가파르게. 헤드만 떨어진다? 아, 헤드만 떨어진다. 네. 자, 그 생각은 너무 좋고요. 네. 거기에 너무 지금 뭔가 다 바로 서 있는 이미지거든요. 타겟을 바라보는 이런 이미지가 나와야죠. 내리막에. 네. 그렇죠. 지금 이 느낌이잖아요. 네네. 아니, 셋업 때도. 셋업 때도. 그러면 셋업 때도 가만히 서 있는 느낌보다는 내리막이면 어차피 페이드가 날 거고 타겟을 뭔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미지에서 셋업을 만들어주고 치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 타겟을 보면서 이 발끝부터 시선까지 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때려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헤드 정렬은 핀을 보고. 네, 그렇죠. 오케이. 저랑 다시. 자, 저라면 내리막대 뭔가 막 맞추고 이거보단 타겟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런 이미지 열리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예.
편해요. 훨씬 편하죠. 네. 네. 나중에 진짜 큰 내리막이 있다고. 예, 그럼요. 이따 해봐요. 어차피 안전하게 갈 거면 확실하게 보이는 곳으로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 굿샷. 은근히 내리막이에요. 지금 잘못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타겟을 보면서 딱 잡아놔야죠. 오케이.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내리막 상황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임팩트하고 임팩트 내려갈 때 네. 약간 좀 든다는 느낌. 왜냐면 공은 이제 띄워야 된다 있다는 그런 생각. 아, 생각. 아,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어디 본 것 같아요? 저 완전 저쪽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드가 무조건 난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지금 왼쪽을 보는 거잖아요, 또. 네. 모든 게 다 타겟으로 좀 쏠려 있어야 돼요. 네. 나이스.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로 서 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막히는 게 있었고 네. 지금은 타겟으로 뭔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미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입니다.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그렇죠. 미스를 해도 이런 미스를 하셔야죠. 네. 탑볼이 나도. 아, 그럼요. 이제 어느 정도 느끼시잖아요. 아유, 굿샷. 자, 3번도 해보세요. 채 좀 짧게 잡으시고. 네. 공을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네. 그냥 어차피 얘는 안 뜹니다. 내리막이기 때문에. 나이스. 오우, 완전 굿샷이에요, 굿샷. 그냥 자신감의 차이에요. 확신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요. 공이 훨씬 더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공간이 많으니까. 많아지죠. 더 자신감이 생기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페이드는 날 거니까 왠지 그렇죠.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요 발바닥을 툭툭 이렇게 터치해보세요. 터치. 툭툭 치세요. 그렇죠. 터치. 터치. 점점 무게감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손의 감각도 그렇죠. 살아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뭔가 가지고 가는 느낌이 커, 커요. 출발하는 힘을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터치만 한번 해보게. 전체 거리에 3분의 1 지점만 떨어뜨린다 생각하시고. 이게 왜 좋냐면요, 생각보다 백스윙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안정감도 있어요, 그린 주변에서. 그리고 네, 약간의 오, 나이스,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오, 나이스. 나이스. 떨어지는 지점은 다 좋거든요. 58도도 좋고 48도도 좋고. 이게 더 좋은데. 근데 이렇게 안 해보시니까 이게 48도라는 거를 잡기가 조금은 힘들죠. 왜냐면 런이 얼마나 나올지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실수. 이게 약간 미스를 해도 계속 얘는 헐컵으로 계속 가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쳐야겠다 생각보다 이도 치면 들어가겠다 가겠다. 예, 네, 맞아요.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3m? 네, 그 안에 들어왔죠. 3m 안에 들어오네요. 6개 중에 3개가? 4개가? 58도만이 정답은 아니다. 저는 요것만 메시지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40m, 30m, 35m, 40m인데 백핀 같으면은 48도 괜찮은 방법이다. 네, 그렇죠. 몇 m를 가든. 그렇죠. 오케이. 지금 쓰신 방향에 눈은 여기를 봐야 돼요. 네. 네. 오케이.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빨리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만큼 같이 살짝 닫혀 맞거든요. 시원하게. 그렇죠.
햄볕에 릴렉스. 네, 여기서 빵 하고 때리는 게 편하겠죠. 으쌰. 아. 그래도 조금 잡아놓고 탕 던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헤드가 좀 뿌려 시원하게 던져줄 수 있는 느낌을 뒤에 딱 잡아두고 줘야 이제 연습장에서 했던 게 한 10%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하셨어요. 오늘 잘 하시다가 감속도 되고 몸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감속이 되면서 헤드 느낌 네, 나오고 몸이 그러니까, 열리고. 여기를 좀 딱 뒤에 좀 잡아두고 던지는 이미지를 조금만 더 줘보세요. 굿샷. 좀 좋네요. 자, 한 번 더. 저 이게 맞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감을 아는데 이제 나와서는 긴가민가 할 때가 많거든요. 빵. 그렇죠. 빵. 그러면 던져 끌면 안 되죠. 그 손을 굳이 헤드가 던져 제가 던져줘서. 오케이. 오른쪽 막아두고 지금도 타점이 앞에 맞아서 그렇게 간 거지. 그렇죠. 정타에 맞았으면 제가 볼 땐 저것도 약간 페이드 났을 거예요. 네. 굿. 차라리 저는 이렇게라도 좀 만들어서 여기서 네. 0점을 다시 잡으시는 게. 근데 이것도 깨야 돼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벽을 다 깨야 돼요. 네. 상상한 그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네. 네, 타점 미스지만 조금 컸네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강해요, 대표님. 네. 진짜 올라가는 무게와 떨어지는 무게만 해도 돼요. 네. 연습장이랑 이제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이 정도 해도 갈 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프로치 할 때 네. 지금 약간 헤드를 손으로 좀 컨트롤 했잖아요.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네, 때려라가 아니고 네네네. 지금 때리신 건 아니잖아요. 스윙하는 거에 컨트롤 헤드를 놓은 거죠. 네, 약간 이런 느낌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홀은 퍼터 하는 거 좀 보고 네. 내일은